제가 저번에 버즈 플러스를 리뷰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버즈 플러스 짝퉁을 한번 리뷰해보러 갑니다. 보시다시피 정품처럼 굉장히 깔끔한 박스에 담겨서 왔어요. A하고 B 중에 어떤 것이 정품이고 어떤 것이 짝퉁일까요? B는 짝퉁입니다. 완전히 똑같이 만들었지 않나요? 제가 보이는 차이점이라고는 버즈 플러스의 이미지가 조금 더 어둡고 어느 방향을 봐도 삼성이라는 로고와 함께 AKG라는 이런 회사 명이 적혀있지 않아요. 심지어 여기 케이스에 써져있는 삼성 로고마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튜버들을 보니까 이렇게 삼성과 AKG의 로고가 아예 똑같이 박혀있는 그런 짝퉁도 있더라고요. 뭔가 조금 양심이 있는 짝퉁 같네요. 그 점 외에는 박스의 차이는 거의 없고요. 박스의 퀄리티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품의 박스는 여기 위에 고리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었는데 짝퉁에서는 이렇게 한쪽이 막 벗겨지려는 그런 상태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봉인 나외실이 그냥 양쪽 다 투명 테이프로 덮여져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박스의 재질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9,0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같이 열면서 정품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박스를 열면은 오 정품도 똑같이 정품 이렇게 삼성 로고가 박혀있는 흰 박스가 안에 들어있는데 짝퉁도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구성품을 살펴볼게요. 정품에서는 이렇게 간단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었고요. 짝퉁에서도 똑같이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설명서까지 완전히 베껴 나왔어요. 먼저 정품부터 살펴보자면은 이 케이스를 열어보면은 USB-C 타입 케이블과 함께 이어팁의 스몰과 빅사이즈 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짝퉁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본체가 하나 들어있고 똑같이 박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열어보면은 정품과 구성품은 똑같이 들어있으나 굉장히 뭔가 막 쑤셔 넣은 듯한 그런 티가 확실하게 나네요. 다음으로 본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삼성 로고와 함께 Sound by AKG라는 이런 글씨가 써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여러가지 정보와 함께 인증 마크 있습니다. 그리고 LED 인디케이터가 앞에 있고 뒤에는 C타입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반면 짝퉁의 케이스는 아무 로고가 없이 완전히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요. 뒤에는 C타입 충전 단자, 앞에는 LED 인디케이터가 똑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뚜껑을 열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정품 케이스는 일단 프리스탑 힌지 방식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힌지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짝퉁은 프리스탑 힌지를 적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한 번에 열리고 한 번에 닫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뭔가 걸리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한 가지 차이점을 더 볼 수 있는데 LED 인디케이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 뭐 그냥 장식으로 달아놓은 건지 열어도 이렇게 LED 인디케이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충전을 하는 모습을 비교해보자면은 정품은 이렇게 충전기를 꼽았을 때 빨간색 불빛이 아주 깔끔하게 들어오고요. 이렇게 충전 케이스를 열었을 때도 빨간색 불빛이 아주 깔끔하게 들어옵니다. 반면 짝퉁은 이렇게 충전 제가 꼽았을 때 아래 빨간 불빛이 이중으로 나오는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싼티나 보여요. 그리고 이 케이스를 열었을 때도 초록색 불빛이 좀 많이 번져서 보이네요. 제가 구매한 짝퉁은 버즈 플러스의 짝퉁 중에서도 조금 B급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유닛 하나하나의 외관을 비교해볼게요. 버즈 플러스 정품의 유닛은 뭔가 깔끔하게 딱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고 이 짝퉁은 뭔가 좀 자력도 좀 약한 것 같고 꺼냈을 때 유닛을 비교해보자면 색깔이 조금 더 거무튀튀한 것 같고 그리고 품질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져요. 전체적인 마감 상태 도 많이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면을 봐도 이 글씨가 써져 있는 품질이나 그 외 마감 그런 게 다 차이가 하나하나 나네요.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자세히 봐야지 차이가 나지 이거를 1m만 떨어져서 봐도 저는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양쪽에 정품과 짝퉁을 각각 차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게 정품이고 어떤 게 짝퉁인지 맞춰봐 주세요. 왼쪽은 A고요. 오른쪽은 B입니다. 어떤 게 정품이고 어떤 게 짝퉁인지 아실 것 같으신가요? 정답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정품은 이어팁을 벗겼을 때 뭔가 조금 튀어나온 듯한 그런 노즐이 나오지만 이렇게 짝퉁은 이어팁을 벗겨보면은 이상하게 뭔가 평평하고 질이 안 좋은 그런 노즐이 나오게 됩니다. 정품이 윙팁을 벗겨내면은 안쪽도 굉장히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고 짝퉁의 윙팁을 벗겨내면은 이렇게 대충 결합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빠졌어요. 배터리가 있는 것 같고 충전을 할 수 있는 이 단자가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여러가지 회로와 함께 아주 대충 조립한 모습이네요. 자석 스티커가 대충 붙여져 있어요. 다시 조심스럽게 결합을 해볼게요. 그 다음으로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먼저 버즈 플러스 정품의 유닛을 포함한 무게는 52g이고요 버즈 플러스 짝퉁의 유닛을 포함한 무게는 39g입니다 와, 무게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유닛 하나하나의 무게를 비교해보자면 정품은 6g이고요 그리고 짝퉁은 4g입니다 완전 초경량 버즈 플러스네요. 다음으로 한번 음악을 들어볼게요. 한번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케이스의 팝업장이 뜨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케이스를 열면 아, 팝업장이 뜨지 않네요. 화이트 노이즈가 장난이 아니다. 별로다. 아, 짝퉁은 뭐랄까, 각자의 다른 악기가 있고 보컬이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나눠줘가지고 공간감 있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뭉쳐가지고 귀로 쑤셔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거를 음질 때문에 사는 사람은 없겠죠? 만약 혹시라도 호기심에서라도 이런 제품을 구매하시려고 알아보고 계신다면은 아무리 싸다고 해도 이런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음질도 좋고 웬만큼 인정도 받은 QCI 제품을 사는 것을 더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